당신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배는 학부 하나가 집을 떠나가던 것 다 함께 차차차 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안녕히 다시 만나요. 잘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 이야기 최신아 탈북 무용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서울 공연 직접 다녀오셨죠? 네. 어떠셨어요? 아,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이니까 좀 네. 감회가 새롭고 좀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가서 보면서 아, 네, 그러니까 TV로 볼 때 하고 어제 공연장 가서 직접 보니까 뭔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예, 공연장 가시게 된 계기는 당첨이 되신 거예요? 네, 인터넷 당첨돼가지고 예. 운 좋게 네, 그래서 거의 뭐 500대 1 뭐 이랬다는데 네, 어마어마했어요. 네, 운이 좋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동대입구역에서 내려서부터는 완전히 그 환영식을 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 한반도 기하고 꽃다발 지가지고 네. 그 5번 출구 앞에서 국립극장 버스가 이렇게 해서 네. 저희를 이렇게 환승해가지고 갔거든요. 예. 아, 버스 타야 되겠는데 양옆에서 막 축하합니다, 막 이랬더라고요. 예. 아, 예, 당첨된 걸 축하하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어제 삼전 관현악단의 공연 서울 공연 장면 제가 준비했는데 먼저 한 대목 보시죠. 어제 공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익숙한 노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뭐 햇들라에도 그렇고. 네. 뭐 최진사댁 셋째 딸. 네. 굉장히 한국 노래가 많았습니다. 네. 어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국에 많은 민폐를 안 끼치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가사도 많이 개사를 해서 내려왔고요. 예. 그래서 공연 보니까. 그 아마 강릉보다 그 앉아 있는 관객들이 호응도가 엄청 한 두세 배로 더 좋았다고 볼까요? 아. 매 곡목마다 퇴장할 때마다 그 환호가 엄청 컸어요. 예. 같이 뭐 박수도 치고 따라 부르시고 막 그랬나 보죠? 네네 모두 그러니까 한국 노래 같은 거는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박수도 네. 쳐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북한 음악에 대해서는 끝나면 열광적인 뭐 막 호응도 하고 박수 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예. 예, 주로 여자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남자 단원의 공연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실까요?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쉬지 않는 내 사랑아 드럼을 치시던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원래 그렇게 악단이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게 이렇게 훈련해 봤습니까? 아닌데요. 네. 아마 저 친구가 어릴 적에 금성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 그 학생선행예술단 공연 왔을 때도 그 앞에서 노래하는 그 몰입파마인 김주영 씨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네 여기 남한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때 드럼을 치면서 노래도 했던 단원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좀
금성중학교에서는 좀 특이하게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드럼도 치면서 노래도 같이 하다라니까 이번 공연에도 아마 그렇게 저 친구를 노래를 시킨가 봐요. 싱어송라이터가 아니고 싱어송 드러머네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속에 많이 민폐를 안 끼치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가사도 많이 개사를 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공연 보니까 그 아마 강릉보다 그 앉아있는 관객들이 호응도가 엄청 한 두세 배로 더 좋았다고 볼까요? 매 곡목마다 퇴장할 때마다 그 환호가 엄청 컸어요. 예. 같이 뭐 박수도 치고 따라 부르시고 막 그랬나 보죠? 네네. 모두, 그러니까 한국 노래 같은 거는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박수도 네. 쳐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북한 음악에 대해서는 끝나면 열광적인 뭐 막 호응도 하고 박수 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예. 예. 주로 여자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남자 단원의 공연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실까요? 되신 거예요? 네, 인터넷 당첨돼가지고 운 좋게. 예, 그래서 거의 뭐 500대 1 뭐 이랬다는데 네, 어마어마했어요. 네, 운이 좋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동대 입구역에서 내려서부터는 완전히 그 환영식을 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 한반도 기하고 꽃다발 지가지고 네. 그 5번 출구 앞에서 국립극장 버스가 이렇게 해서 네. 저희를 이렇게 환승해가지고 갔거든요. 예. 아, 버스 타야 되겠는데 양옆에서 막 축하합니다, 막 이랬더라고요. 예. 아, 예, 정말요? 당첨된 걸 축하하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어제 삼전 관현악단의 공연 서울 공연 장면 제가 준비했는데 먼저 한 대목 보시죠. 어제 공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익숙한 노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뭐 햇뗄라에도 그렇고. 네. 뭐 최진사댁 셋째 딸. 네. 굉장히 한국 노래가 많았습니다. 네. 어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국. 어제 있었던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 이야기 최신아 탈북 무용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서울 공연 직접 다녀오셨죠? 네. 어떠셨어요? 아,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이니까 좀 네. 감회가 새롭고 좀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가서 보면서 아, 네, 그러니까 TV로 볼 때 하고 어제 공연장 가서 직접 보니까 뭔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예, 공연장 가시게 된 계기는 당첨이